여기다 또 원래 호주에서 이민 가방을 가져오다가 다 찢어졌습니다. 새로 샀습니다. 하나를 그냥 쿠팡에서 제일 빨리 오는 걸로 주문시켰어요. 단 하루 만에 왔어요. 신발, 화장품, 뭐 화장품, 수건. 오늘은 토요일 밤이고요. 월요일에 떠나요. 네. I'm gonna need a real for this. Speak my mind. And if I had time, I would spill all my feelings. I'ma reach all my ceilings. Only the peak at the end. You gon' be watching too. So I gotta be cautious, boo. Remember I called you, boo. You knew it was corny too, but now. And I gave me that dark food. And you took it and put it in the cup and smoked. I'm just trying to catch a feel. I'm just trying to catch a feel for you, girl. I feel for you, girl. I just couldn't comprehend. I just couldn't comprehend it, oh. Comprehend it, oh. I just couldn't comprehend it, oh. I just couldn't comprehend it, oh. Comprehend it, oh. Yeah. Oh, why, oh. I know that you're sad to a story. Well, I'm content with mine. I don't wanna hear yours. Take some time to cool it. My friend group thinks I'm an alcoholic. Indulges in substances. So the tips are watered out. Kenny called me. Said he's sleeping last night. Last show, I know you wish you came tonight. The gap is out in full force. It's X the Uber workhorse. The Uber missing two doors. Oh, I know that it's hard sometimes, but you ain't gotta take no shit from me. You ain't gotta waste your time. You ain't gotta waste your time. Yeah.와 진짜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생각엔 밴쿠버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호주보다.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누가 비만 온다 그러던데. 오빠는 요리를 하고 있어요.
정도만 늦어보려고. 다 됐다. 이 이름이 뭐야? 이거? 이거는 스크램블. 끝? 응. 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스크램블 에그를 하나 했어? 어디서 본 거야? 응? 원래 이렇게 먹잖아 사람들. 응? 진짜? 응. 전혀 몰랐는데. 무말랭이 한국에서 가져온 무말랭이. 캐나다 밴쿠버에 왔어요. 온 지 5일차 됐습니다. 오늘 5일차의 밤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 그냥 단기 숙소 구해서 있고요. 되게 집이 마음에 드는데 이 집에만 잠깐 단기로 한두 달 정도 살 것 같고 취직하는 회사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이제 집을 다시 새로 구할 생각이에요. 비행기를 너무 자주 타서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진짜 뭔가 너무 좀 강행군이었거든요, 스케줄이. 멜번에서 시드니 갔다가 발리 갔다가 한국 갔다가 한국에서도 막 서울, 속초, 강릉 막 이런 데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도 가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출발을 했고요. 시애틀에서 경유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밴쿠버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긴 여행을 끝내고 밴쿠버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정말 핸드폰도 안 되지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단은 핸드폰 하고 은행도 다시 그 재활성화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캐나다에서 썼던 것들 다시 되살려야 될 것들 리액티베이트 시키고 뭐 신넘버, 주민번호 뭐 이민 변호사님들도 계속 중간중간 사이사이 만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공증받고 뭐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는 5일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얼추 그런 일들이 마무리돼서 일을 구하려고 해요. 저는 이곳에서 영주권을 준비하려고 왔고요. 토론토에서 학교를 다녔고 졸업비자를 받았고 그리고 받자마자 호주로 떠났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고 워킹홀리데이를 1년 채우고 곧바로 캐나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워킹비자가 총 3년 있거든요. 그 중에 1년을 호주에서 보냈고 이제 저에게 총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제 2년 안에 제가 경력도 잘 쌓아서 뭐 좋은 방향으로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영주권 준비를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내일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엄청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나는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내일 일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내일을 못하게 될 것 같고 디자인만 하기에는 내가 내일이 너무 하고 싶고 또 제가 피부나 기관지가 안 좋아서 내일만 하기에는 또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좀 되게 무섭기도 했거든요. 또 좋은 기회로 네일 스튜디오 안에서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고 다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과 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잘 어우러져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밴쿠버로 왔잖아요. 토론토 살다가. 근데 진짜 밴쿠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왔는데 첫날에 뭔가 바다 보이는 것도 너무 좋고 제가 온 첫날에 선셋을 보러 갔는데 선셋도 진짜 너무 예쁘고 그냥 모든 게 다 예쁜 거예요. 호주도 진짜 예쁜데 호주랑 캐나다는 진짜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더 탁 트인 느낌?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호주는 되게 느낌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면 캐나다는 뭔가 탁 트인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아 호주도 좋고 캐나다도 좋은데 이제 제 머릿속에 캐나다는 토론토가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밴쿠버에 오고 나니까 캐나다가 더 좋아졌어요. 물론 요즘 비가 내리긴 하는데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밴쿠버 너무 좋아요.
이제 슬슬 이력서도 돌리고 일도 구해서 안정적으로 점점 되겠죠? 영주권 준비도 차근차근 하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네일 스튜디오 영상도 간간이 꼭 올리도록 할게요. 꼭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조금씩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제 아마 당분간은 여행 못 가겠죠? 최근에 그래도 여행을 좀 꽤 다녀와서 다행이에요. 안녕.